생긴대로 살아야겠다. 그치? 오늘도 죽을 만큼 샀습니다. 진짜? 그냥 제발 죽어줘라는 생각. 하지만 죽지는 않았다는. 붉은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태까지 프락세를 지금 3회를 했는데요. 처음에 한 거는 2월달이었고 2월달부터 7월달까지 총 3회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프락세를 3회 받은 제 모공은 똑같습니다. 시술하고 일주일 정도는 확실히 모공이 수축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돌아오더라고요. 고통은 무지막지하게 아픕니다. 저는 미용 고통을 좀 잘 참는 편인데, 예를 들어 뭐 필러나 이런 것들 잘 참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고 도망가고 싶었고 지옥에 있는 기분이 이걸까 하는 느낌이었어요. 관리는 저는 세수 후에 재생크림을 발라주고 밖에 돌아다닐 때는 선크림을 발라주고 하루 이틀은 마스크랑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제 피부는 다른 거는 또 괜찮은데 모공이 제일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모공만 없애면은 퍼펙트한 피부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모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프락세를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서 강력하게 비추드립니다. 저도 프락세를 하기 전에 후기들을 여러 개 한번 찾아봤어요. 효과가 있다는 사람이 있고 없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연히 효과가 있을 줄 알았어요. 나는 아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저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상 저의 후기였습니다. 제발 프락세를 하지 마세요.